얘들아, 떡볶이 먹으러 가실? 어떻게 할까? 아니, 나 용돈 다 써서 못 가. 나도 돈 없음. 자, 이 가여운 친구들, 이 형님이 쏜다. 와, 허세남 최고. 근데 허세남, 넌 한 달 용돈 얼마야? 나 30만 원 받지. 부럽다, 난 10만 원. 진짜? 난 한 달 용돈 5만 원인데. 좋겠다. 하루 왔니? 엄마, 저 용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? 벌써 다 썼어? 네, 친구들이랑 같이 뭐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. 다른 애들은 더 받는데요. 화면을 빠르게 두 번 눌러 하루에게 용돈을 주세요. 그래, 알았어, 생각해볼게. 일단 이거 받고. 하, 2만 원으로 뭐 하지? 이번 달은 진짜 아껴 써야겠다. 허세남, 뭐해? 하, 뭐 하지? 지금 땅굴 타는데. 어? 이게 뭐야? 사다리 게임? 오케이, 조심자의 행운을 믿어볼까? 하루, 홀이냐 짝이냐? 어? 홀 어때? 홀, 오케이, 오케이, 됐어 됐어, 고맙다 하루. 이게 뭔데 그래? 돈 벌게 해주는 사이트, 너도 해볼래? 나 방금 150만 원 땄다. 150만 원? 쉿, 쉿, 나 도와줬으니까 주는 비밀 정보야. 처음에 10만 원만 넣었거든? 근데 지금 150만 원 된 거야, 미쳤지? 어, 이거 근데 불법 토토, 그런 거 아니야? 야, 이런 거 하면 잡혀가도? 야, 맘만 보는 거야, 맘만. 도박 진짜 무섭대. 중독되면 어떡하려고. 너 진짜 큰일 난다니까? 그건 중독자들 얘기고, 난 오늘만 하고 바로 끊을 거야. 너 용돈도 부족하다며? 잘 생각해봐라, 너도. 어떻게 할까? 일단 생각해볼게. 나 지금 2만 원밖에 없어. 야, 허세남, 뭐해? 하, 지, 먼저 가도 돼. 나 이것 좀 하고. 뭔 일 있나? 하루야, 가자. 어? 응, 갈게. 계속 그 사다리 하고 있는 건가? 어떻게 할까?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던데. 오늘만 한다고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? 150만 원이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치, 150이면 굿즈도 사고 너 갖고 싶었던 한정판 신발도 살 수 있어. 사다리는 솔직히 쉽지 않냐? 확률도 높고 홀 쫙 반반이잖아. 너도 찍먹해봐. 어떻게 할까? 야, 이 악마라, 틈만 나면 또 시작이야. 이 새끼들 그냥 절대 안 돼, 하루야. 어째 사랑이는 업데이트되고 입이 더 거칠어진 것 같은데? 그치, 엄마인 나보다 더 해지. 아니, 전 그러면 딱 세 번만 해보고 이러면 바로 끄면 되잖아, 안 그래? 하루야, 도박은 게임이 아니야. 시작도 하지 마, 그냥. 불법 도박, 처벌받으면 전과도 남는다고? 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. 뗄 수 있으면 왜 집 팔고 망하고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겠어? 그게 넌 아닐 것 같아? 당신의 선택에 따라 하루의 엔딩이 달라집니다. 도박을 하시겠습니까? 어떻게 할까? 아니, 딱 한 번만 해보겠다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악마라. 알았어, 안 할게. 안 한다고. 하, 근데 부럽다. 난 결국 천사랑의 잔소리에 지쳐 불법 도박에 손대지 않았다. 양심에 찔린 것도 있었고.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학교에서 허세남을 다시 보았는데. 하, 제발. 오케이, 드디어 땄네. 딸 때가 됐다니까. 제발, 제발, 안 돼. 허세남은 상태가 심각했다. 하루만 하고 그만둔다던 도박을 내내 했는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웃었다 울었다. 감정 기복도 심했다. 결국 가진 돈을 다 잃었는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부당하고 다투고. 친구를 말리기는커녕 돈을 많이 갖고 싶어. 같이 불법 토토를 하려고 했던 내가 참 부끄러웠다. 걱정이 된 나는 허세남에게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지만, 허세남이 도박을 그만둔 것은 그로부터 후의 이야기. 계속 몰래 도박을 하던 허세남은 결국 부모님에게 들키고 난 뒤 불법 토토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.